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 리뷰를 올리고 있는 A87 브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플러그인은 시네마 그래프를 조금 더 이제 편안하고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플러그인이고요. 플러그인의 이름은 프로 시네마 그래프라고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시네마 그래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네마 그래프 효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단의 카드를 클릭을 하셔서 그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해당 플러그인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이트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한 트레일러 영상이랑 그리고 해당 플러그인이 어떤 플러그인인지 좀 짤막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일일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플러그인은 참고로 4K를 지원해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쨌거나 이 플러그인은 4K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가격은 할인을 해서 $29.95, 정가는 거의 $50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플러그인을 제가 산 지 6개월이 좀 넘었는데 아직도 $29.95입니다. 언제 가격이 다시 오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되면은 뭐 $29.95가 정가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몇 가지 샘플 영상을 GIF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공개를 해두었고 그리고 해당 플러그인의 특장점 같은 것들을 조금씩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뭐 인스톨 영상이나 아니면 뭐 튜토리얼 영상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카트에 담아서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카트에 담고 결제를 하시면 메일을 통해서 날라오니까 꼭 메일 주소를 똑바로 입력을 해주시는 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나서 설치를 하게 되시면은 뭐 다른 플러그인도 설치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것도 같이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게 이 프로 시네마 그래프라고 하는 해당 플러그인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제 뭐 브러쉬 툴이 같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브러쉬 툴을 프로 시네마 그래프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같이 설치가 되거든요. 이거를 설치 안 하고 그냥 프로 시네마 그래프라고 하는 플러그인만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파이널 프로 내에서 실행하실 적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브러쉬 툴도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널 컷 프로에서 해당 플러그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널 컷 프로에서 해당 플러그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은 임팩트 항목에 픽셀 필름 스튜디오 프로 시네마 그래프라고 하는 항목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로 시네마 그래프랑 프로 시네마 그래프 4K 이렇게 두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FHD 그러니까 1920, 1080 사이즈의 영상에 프로 시네마 그래프 4K 플러그인을 끌어다가 쓰면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브러쉬 툴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FHD 기준의 플러그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뭐 4K라고 해서 일반 프로 시네마 그래프의 플러그인과 별도의 인터페이스나 인스펙트 창 항목 설정 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해를 하셔도 4K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네마 그래프 이 플러그인의 설정 값을 보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은 여기에 인스펙트 창 내에서 프로 시네마 그래프라고 하는 항목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죠. 이거를 쇼를 눌러서 보시면 이 셀 위에 있는 프로즌 프레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멈출 프레임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시면은 나는 이쯤에서 멈춰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저는 보시면은 지금 제가 준비한 샘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가 반사되는 위쪽에 컵이 아래쪽에 반사되는 영상인데요. 저는 물을 한 중간 정도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멈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세이프 캔버스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마스크 가이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 마스크 가이드가 뭐냐면 보이시죠? 이렇게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브러쉬가 이렇게 생겨요. 이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가 씌워진 거죠. 이걸 끄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편집을 할 적에는 마스크 가이드를 켜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세이브 캔버스와 클리어 캔버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세이브 캔버스는 마스크 씌운 것을 이제 저장을 하는 과정인 거고, 클리어 캔버스는 마스크 자체를 전부 다 지워주는 과정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작업을 한번 들어보죠. 참고로 움직여야 할 부분, 지금 영상 전체가 프로즌 프레임으로 인해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움직여야 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래쪽에 마스크를 씌워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요. 이때 마스크를 씌울 적에 여기 보시면 화면에 가져다 보시면 마우스 오버가 되는 부분에 조그맣게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이걸로 이제 뭐 브러쉬 사이즈가 커지고 뭐 줄어들고, 페더는 이제 뭐 경계선이 조금 흐릿해지고 흐릿해지지 않고, 뭐 필오프 이런 값들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마스크를 조금씩 다듬으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뭐 크게 다 나오니까 칠해보죠. 대강 이 상태에서 세이브 캔버스를 누르시고 마스크 가이드를 풀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죠. 보시면 프레임 마스크로 전반적으로 영상이 고정되어 있는 프레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방금 마스크를 씌워준 부분만큼은 영상이 재생에 맞춰서 해당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네마 그래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특정 영상의 특정 부분만 움직이거나 혹은 고정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 시네마 그래프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흔히 말하는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